마셔. 고맙습니다. 내가 괜한 전화를 해가지고 혜랑 엄마 많이 힘들게 했나 보네. 정말 우리 혜람이 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신 거예요? 근데 저한테 전화는 왜 하신 거예요?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? 아니 그게 내가 나영이 양엄마잖아. 혜람이 엄마도 천사원에서 같이 자랐다고 걔한테 얘기를 들었거든. 근데 알고 보니까 혜람이 그렇게 읽고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영이 그 기집애가 CK 며느리가 됐다길래 걔가 정말로 혜람이 엄마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싶어서 내가 사실 사과하려고 전화했었어. 저는 아주머니가 정말 우리 혜람이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줄 알고 수소문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. 미안해 혜람 엄마. 근데 여직 혜람이 못 잊고 있는 거지? 하긴 어떻게 잊어.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그렇게 갔는데. 나라도 못 잊지. 이제는 혜람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. 사진을 봐야 아 우리 혜람이가 이렇게 생겼었구나, 이렇게 이쁘게 생겼었구나 그래요. 꿈속에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데 이제는 제 꿈에 찾아와 주지도 않아요. 혜람이 목소리가 어땠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. 다시는 못 들을 거 아는데 그래도 우리 애기 목소리 한 번만,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들었으면 좋겠어요.